토마토에 여러 가지 양파, 파프리카, 그리고 마늘, 토마토 되게 많이 넣어서 좀 숙성시킨 특제 토마토 소스예요. 아, 네. 토마토 양념장. 그 위가 좋지 않으시거나 또 좀 자극적인 음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그 짜고 매운 염분을 많이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토마토로 대처해봤어요. 드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토마토 양념을 넣고 집에 남은 야채들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돼요. 저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된장찌개도 아니고? 약간 똠양꿍하고 아,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안 믿죠? 헐. 그리고 음식 맛을 결정할 이것. 자, 오늘의 주인공 산낙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저희 몸에 필요하고 또 제 나이 또래에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해산물은 100g당 100칼로리 이내로 다이어트 식단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풍부한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8만원 콩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콩이나 옥수수, 귀리 등을 넣어 끓여준다는데 시드, 이렇게 통 곡물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통 곡물. 통 곡물. 통 곡물이나 시드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흰쌀밥 대신에 저는 뭐 현미밥이나 뭐 통 곡물로 밥을 하고 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통 곡물 정제되지 않은 곡식이 말 그대로 착한 탄수화물. 특히 이제 섬유질이 굉장히 많으니까 염증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곡물을 먹는 식사, 식단이 아주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에 이태리 고추나 그냥 청양고추 몇 개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얼큰하면 닝닝한 맛이 없으니까 그냥 굉장히 좋아요. 이제 거의 완성 단계. 하지만 아직 중요한 재료가 하나 남아있다. 낙지야.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마지막에 뿌려줄 거예요. 질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성분이 많은데 이 항염증 성분은 우리 해열, 진통, 소염작용을 하는 이부프로펜이나 이제 엔세이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처럼 우리 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양의 균형까지 챙긴 알찬 한 끼. 어우, 맛있겠다. 여기에 최알리의 다이어트 식단이 모두 담겼다. 내 몸을 살릴 SOS?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SOS 식단. 해산물과 식물성 오일, 통곡물로 이루어진 SOS 식단.